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신백현 중학교 다니고 있는 3학년 이승수라고 합니다. 응? 승수 군. 그리고 또요? 저는 신백현 중학교에서 농구를 가장 잘하는 조현우라고 합니다. 조현우. 아, 농구를 제일 잘하는? 네. 아, 아니 그럼 앞으로 농구 선수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요? 네. 아무거나 해도 뭐. 아니 아무거나. 아, 그 농구 말고도 내가 뭐 공부도 뭐 잘하기 때문에 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네. 아, 진짜 맞아요? 공부도 잘합니까? 공부는 제가 좀 더 잘해요. 아, 그래요? 친구도 참. 그럼 등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요? 1등. 진짜? 네. 진짜 1등이네, 반에서? 네, 1등 맞죠. 아, 진짜예요, 현우군? 네. 오, 진짜? 그러면 우리 중학교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내가 다니는 중학교. 네, 급식 맛있어요. 아, 급식. 아,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스테이크도 나왔어요. 스테이크? 아니, 급식으로 스테이크가 나와요? 네, 안심 스테이크 나왔어요. 야, 에이? 거짓말. 진짜 나왔어요. 급식으로 안심 스테이크가 나온다고요? 네, 나왔어요. 한 조각씩이에요? 아니면 한 덩어리씩? 덩어리. 근데 덩어리? 아니. 와, 대박. 아, 어릴 적에 급식 아니셨죠? 아,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녔죠. 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되면서는 이제 급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매일 기다려지잖아요, 그 날이. 뭐야? 어디? 벌벌. 어디? 바로 앞에. 안 돼, 안 돼.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나, 오케이. 이제 오! 벌레인 줄 알았는데. 왜요? 벌레 아니에요. 원래 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예, 예. 벌레 아니에요. 네, 벌레 아니네요. 아, 그 급식표가 매달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 우리 급식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에 드디어 뭐가 나온다 이런 게 있어서. 도시락 싸갖고 다녔어요. 아, 네.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야, 얼마나 역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국민학교에 대해서? 국민학교 다니시면 살아계신 히스토리라고. 국민학교를 다니시면 살아있는 히스토리다. 제가 바로 그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혹시 뭐 저에게 궁금한 거 없어요? 그때 화장실이 그 앉아서 싸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아, 진짜로요? 예. 약간 그런 시스템. 후세. 그리고 난로가 있었습니까? 난로 있었죠. 아~ 겨울에 난로가 있었어요. 거기 아빠한테 들었는데 도시락 올려 먹으면 맛있다고. 예, 아, 아빠가 들, 아, 아빠한테 들었겠구나. 네. 그리고 우리 그 저기 땔감 당번이 있었어요. 주번이. 진짜로요? 석탄하고 나무하고 바다 와가지고 난로를 뗐죠. 야, 확실히. 예. 뭐 이 친구들하고도 저희가 세대 차이는 나겠지만 예, 예. 저랑도 세대 차이가 아 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뒤에 그 버튼 누르면 뜨겁게 나오는 히터요? 난로가 있었어요. 저학년 때 난로가 있었어. 저학년 때 자기 진짜 왜 그래? 내가 딱 아는데 복도를 그럼 왁스 그 친합니까? 아니요. 안 했어. 미안해. 아니 했지. 시멘트를 우리 시멘트를 뭐하러? 아, 아유, 자기야. 우리는 나무바닥이어가지고. 에이. 친구들이 다 시간 내가지고 왁스하고 걸레 만들어가지고 닦았거든요. 혹시 옛날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거 뭐 혹시 궁금한 거 뭐 없어요? 우리 옛날 거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길 가면 막 소독하는 방역차! 나 그거는 솔직히 기억 안 난다. 따라가. 엄청 뛰어갔어. 엄청 뛰어가. 아, 방역차가 왜, 왜 궁금해요? 그때는 막 나오면 막 기침하고 그랬어요. 아, 그거, 아. 아, 이거 방역차 나오면 그거 무작위 따라갔거든요. 아, 우리 그 가끔 어르신들이 소독차 뒤에 따라가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소독 좀 하라고. 소독 가라고. 맞아요. 몸 소독 좀 하라고. 야, 야, 이거, 저, 가서 소독해. 그래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야. 아, 혹시 승수군은 궁금한 거 뭐 없어요? 그 삐삐. 아, 삐삐, 예. 약간 그걸로 약간 통신을 했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 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 왜냐면 지금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일단 삐삐가 울린다. 그럼 누가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종용전화를 찾아서 삐삐 치신 분이요. 예, 뒷자리 뭐죠? 뭐뭐뭐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하고 연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좀 이상한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저도 삐삐 처음 했을 때 음성이 딱 받으면 세호야 나 누군데 처음으로 음성 남겨. 뭐 이런 걸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렇게 들었지. 이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좀 로맨틱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 근데 지금 뭐하고 두 분은 가는 길입니까? 저희 학교 일찍 끝나서 오늘 농구하고 왔어요. 아, 두 분이? 애들이랑 같이. 아, 애들이랑 같이. 현우는 포지션이 어떻게 해? 제가 다 뜁니다. 아, 진짜? 센터도 하고 다 해요? 올라운드야? 아, 근데 학교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거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체육대회 때 우승을 했다든지. 저보다 슛을 잘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혹시 자세 살짝만 보여줄 수 있어요? 슛 자세? 한번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자유투. 네, 네. 아, 뭐가 이상한데? 잠깐만, 톰 너무 이상한데?
공이 있어야 딱 그 느낌이 와요. 아, 공이 그래? 있어야 없으니까 네. 지금. 네. 어. 아니 그 혹시 지금 승수건은 좀 공부가 재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막상 하면 네.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밌어요? 그런 게 유익하죠. 아, 뭐 오늘도 만약에 집에 가면 뭐 합니까 이제? 아, 곧 2주 후에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하고. 몇 시까지 공부하다 잡니까 보통? 한 12시. 아, 몇 시에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 정도 또 공부를 해, 아침에. 야, 뭐? 야, 이거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케줄이에요. 알아서 하니까. 아니 혹시 공부가 현웅도 좀 재밌어요? 아직은 흥미를 못 느끼겠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 공부를 혹시 왜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까? 운동으로는 여러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요? 근데 공부로는 혼자서 100명을 이길 수도 있대요. 아, 그게 누가 해주셨어요? 제 하원 선생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공부로 마창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네. 예? 네. 이제 중3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고등학교가 이제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중학생으로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전 고등학교 시험 봐서 가려고. 진짜? 외고나 뭐 이런 데 준비하는 거예요? 저 그 민사고. 아, 진짜? 아, 진짜구나. 민사고면 공부 무지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학업 고민 외에 다른 고민은 혹시 없어요? 승수군에? 저 약간 키가 크고 싶어요. 몇 정도 되고 싶어요? 한 180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보너로 저희가 키보너로 제가 40몇 번이었어요. 오, 그래요? 네. 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애들을 안녕 졸업했다 야 졸업했다 조셉 캐릭터랑 잘 맞네요. 키가 안 자랐어요. 근데 이때는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아, 그리고 운동 이거 농구 좋아요. 농구 좋아. 저도 농구하면서 그래도 많이 컸거든요. 농구하면서 많이 컸는데. 난 농구 했는데. 아, 그래요? 네. 혹시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가끔 이제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중2병이다. 약간 본인이 좀 그 중2병 이 뭔지 모르지만 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어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때 좀 그러셨습니까? 그냥 뭐든지 짜증나 보였을 때. 예. 저는 그게 원래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고2 때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진짜 야, 학교를 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왜요? 네, 그냥 나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더 이상 이제 인생에 대해서 밖에서 봐야지 내가 왜. 그래서 제가 그때 스케이트보드 타가지고 나 스케이트보드 타고 좀 세상 구경을 하겠다. 세상 구경을 하겠다. 이제 뭐 그냥 방송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스타 없고 난리 났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진짜 진짜 시타고를 벗었어. 왜냐면 스케이트보드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했다는 거야. 진짜 그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스케이트보드가 뭐가 잘못된 건데?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왜 그랬을까? 한참 뭔가에 좀 예민한 시기인 것 같아. 아니 혹시 어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해서 하는 말 이런 것 좀 가끔 있잖아요. 우리를 너무 모른다. 혹시 그런 말 있습니까? 혹시 현우군은?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저를 아직 어린아이로 취급한다고 그러는 게. 아, 그럼 집에서도 이제 어른스럽게 좀 대우를 해주십니까? 네. 어른스럽게 대우를 어떻게 어떻게 대우를 현우 씨 들어오셨습니까? 네, 네. 현우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 그냥 언제 들어와도 그냥 상관없고 그냥 진짜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맞벌이를 하세요? 아니면? 맞벌이요. 아버지는 베트남 가셔서 일하십니다. 아, 해외에 계시는구나. 네. 아버지는 그러면은 자주는 못 뵙겠네요. 네, 지금 집에 오셔서 계세요? 네. 아,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아버지? 저 한 6개월. 아이고. 아버님 오랜만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반가워요, 어때요? 반갑죠. 아, 아버지하고 처음 딱 나눈 대화가 뭡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알겠지 뭐. 어서 오세요. 사실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아버지 봤을 때. 네,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도 요즘 게 말투는 무뚝뚝해도. 네, 그럼요. 아니, 혹시 각자 나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인정하고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 되고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현우군은요? 저는 약간 상식과 지식이 많은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네. 혹시 뭐 롤 모델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위인이 있다거나? 리처드 파인만이요. 경제학자? 물리학자. 물리학자. 발음 맞췄네요, 그래도. 네. 왜 그분을?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여유를 잃지 않고 쭉 나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야. 저희가 오늘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고 있는데 내 인생에 필요한 단축키. 나에게 지금 필요한 단축키는 뭡니까? 저는 1위요. 왜요? 뭐든지 다 1등하고 싶습니다.
1위 어, 이제 피곤하다. 어, 뭐든지 1등하고 싶어요, 나는? 왜요? 왜 이렇게 1등하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최강이라는 느낌이 재밌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약간 네. 중2병 온 것 같아요, 지금. 느꼈구나. 아, 본인은 모르는데. 아, 지금 약간 중2병이에요. 네. 안녕, 친구들. 아, 동생들이에요? 어떻게 돼요? 얘는 제 동생이고, 얘 동생 친구예요. 아, 아 어, 그럼 언니가 지금 동생... 왜? 뭐, 뭐가 무서워요? 아저씨들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요. 아, 어때? 떡을 좀 나눌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아 동생. 아, 너무 귀여워. 아이고, 뭐라. 알았어, 재밌게 놀아요. 안녕. 안녕. 아, 그리고 또 언니가 네. 아, 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또 시간을 보내주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아, 유치원에서 아, 하원 하는 길이구나. 아, 빅집에서 본 것 같다고. 오, 몇 살이에요? 여섯 살. 아, 6살. 오. 아유. 야, 그래도 좀 되게 씩씩하네. 아, 그 초콜릿 먹는, 초콜릿 먹는 거예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네, 안녕. 아, 예뻐. 인터뷰? 아, 토크? 예, 분수가. 분수가요. 어, 친구들이 다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예? 다시 다가오고 있긴 한데. 아,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아, 아 그래, 그래. 일로 와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하이파이브. 자, 일로 오세요.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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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자기소개를 좀 해 주세요. 전 손하영이고요. 12살이에요. 하영 양. 그리고 또 이름이? 전 서희. 서희 양. 그다음에요? 손하윤. 다윤 양. 하윤. 아, 언니가 하영, 동생이 하윤. 하윤. 아, 아니 그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어요. 뭐 하고 놀고 있었어요? 딱지놀이. 딱지놀이 했다고요? 무슨 딱지요? 저기 뽑기기에서 뽑은 걸로 우리 형. 아, 뽑기에서 뽑은 걸로. 아, 우리 그 하영 언니는 어떤 언니예요? 잠깐. 하영 언니는 어떤 언니예요? 좋은 언니. 좋은 언니예요? 아, 서희 양이 여기서 잠깐 나오네. 아니, 서희 양은 뭐 언니나 오빠나 혹시 뭐 오빠 두 명 있어요. 오빠가 두 명이네. 어, 우리 저기 서희 양 오빠들은 어떤 오빠예요? 안 놀아주는 오빠. 아, 안 놀아주는 오빠들이에요? 아. 오빠들이 몇 살인데요? 고1 중1. 고1 중1? 아, 아 그러면 나이차가 꽤 있네요, 그죠? 늦둥이네요. 어. 아니 혹시 우리 세 분은 어른이 되면 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어린이가 좋아요? 어린이가 좋아요. 왜요? 그냥 어른 되면 책임져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어. 서희 양은 왜 아, 어린이가 좋아요? 많이 놀 수 있어서. 우리 하윤 양은요? 왜 어린이가 좋아요? 똑똑하실 수 있어요. 어, 왜냐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은 괜찮아요? 아니면 2학년도 되기 싫어요? 아니요, 아니요. 2학년은 되고 싶어요? 왜요? 2학년 되면 내가 좀 더 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2학년 내가 되면 내가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하영 양은 네. 혹시 뭘 할 때 제일 즐겁습니까? 책을 볼 때죠. 야, 책을 좋아하네. 책을 좋아하네. 책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심심하거나 책의 내용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 이게 막 읽고 싶어져요. 와, 진짜. 책은 나에게 뭡니까? 심심풀이요. 야, 책이 심심풀이네. 아 예전에 내가 저 책을 읽으세요라는 책을 할 때 아 우리 좀 하영 양 만났으면은 아 바로 그냥 책 선물 막 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하영 양의 부모님도 서로 안 만났을 때. 아니 예를 들면 아니, 뭐 그런 아니, 얘기를 해요. 아니 예를 들면 아 나 좀 아니 혹시 그 살면서 아 이거 내 맘대로 인생이 좀 안 되네 내 맘대로 이게 인생이 좀 안 풀리네 할 때가 있습니까? 조금 있어요. 아 뭐가 좀 안 풀려요 가끔. 오빠들이 제 말을 안 들어줘. 아, 그래. 오빠들이. 아, 오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아,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네. 아니, 오빠들하고 뭐하고 놀고 싶은데? 오빠들이 왜 이렇게 안 놀아줄까? 공부만 해야 돼. 아, 또 공부해야 되는구나. 오빠한테 그래서 좀 서운하겠어요, 그죠? 어, 오빠가 이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숙제 다 하고 조금만이라도 놀아줬어. 아. 저희가 퀴즈를 해서 맞히면은 50만 원을 드려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세 분이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풀어볼래요? 그래, 네. 한번 해볼게요. 좋으면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유키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자, 키워드 하나 선택해보세요. 네? 동물 친구들. 동물 친구들? 아, 동물 친구들. 이걸로 해볼까요? 자, 동물 친구들 문제입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요. 이것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기가 고만고만한 이것들의 키를 재봤자 별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능력이나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겨룰 때 쓰는 말인데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상의를 하실 수 있어요. 도토리야, 도토리. 도토리.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셋이서 한꺼번에 같이 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도토리. 오케이. 하나, 둘, 셋. 도토리. 자, 도토리. 자, 정답이면 5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도토리. 정답입니다. 오! 확실히 또 언니가 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 언니가 책을 많이 보니까. 자, 네, 우리 세 분께 상금 5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떻게 나눠야 되지? 세 명이니까 언니가 20, 15, 15 이렇게 가져가야 되나? 좀 그런가요? 아, 언니 좋아했어요. 이거 부모님들 좀 잘 알아서.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그 상금을 타신 분께는 노래 틀어드리죠? 노래를 틀어드려요.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무슨 노래 하고 싶어? 언니 마음대로 해. 언니 마음대로 하래요. 어떤... Count on me. Count on me? 누구 노래예요? Bruno Mars. 어? Bruno Mars. Bruno Mars? Pop. Count on me. 어떻게 돼요, 노래가? 음이? 잘 몰라서.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You can count on me like one, two, three. 아, 이거 안 돼야겠다. You can count on me. Count on me. 이제 알았어. 아, 그 노래 들어드릴게요. 아, 이 노래구나. Count on me. 그 노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영어 시간에 배운 다음에 가사가 좋아서요. 가사가 좋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야, 공부 잘하겠다. 뭐라고? 뭐 어떻게 시작? Count on you like one, two, three,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s been posted to all you. 와, 야, 잘한다. 너무 귀엽다. You can count on.